장단 치는 거는 전부 노동에 해당됩니다. 입으로라도 그거를 달달 외워야 돼요. 외우지 않으면 안, 절대 극복이 안 돼요. 달달 외우고 달달 쳐야 돼요. 이거는 노동이에요.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노동을 힘을 들여서 친 만큼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쳐서 반드시 넘어가, 그러니까 연습을 해서 반드시 넘어야 될 과정이지, 머리로 해가지고 이걸 이해하면 안 돼요. 이해하면 안 돼요. 이해가 아니야. 이거는 해야 되는 문제예요. 중불이고 똑같아. 속도만 되네. 속도가 틀릴 뿐이야. 강세하고. 강하고 약하고 하는 위치가 틀릴 뿐이지. 덩궁 따궁, 그러니까 더궁 따궁 닥닥, 더궁 따궁 닥닥, 궁궁 척 궁궁궁, 더궁 따궁 닥닥, 궁궁 척 궁궁궁, 닥닥, 더궁 따궁 닥닥, 더 그다음에 궁궁 척 궁궁궁. 궁궁궁. 궁이 세 개죠? 예. 그거만 외우시면 돼요. 그 중무리도 그래요. 덩궁 딱궁 딱딱 궁궁 척 궁궁궁. 예. 이거 입으로 외워야 뜻, 이름 뜻으로 외워야겠네. 외워야죠. 예? 이거 안 외우면 안 되네. 이게 박자네. 천으로도 해요. 천으로. 절대 안 되죠. 반드시 넘어가야 될 강의입니다. 이게 두 가지는 중머리와 중중머리 반드시 통과해야? 반드시 통과해야죠. 어디 가서 한 자리 하더라도 뜸만에 그러거든. 그걸 묻으면? 아예 입도 뻥긋 말아야 돼. 그렇게 하면은 그거를 모르면서 그걸 하면은 저 멍터리거든. 장단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국악을 우습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예, 네, 우습게 만드는 거고. 떠들어 봐야. 시골 가면 이제 엿장시술이라고. 장바닥에서 지 마음대로 그냥 뚫뚫이고. 그렇지. 동동구리무장수. 동동구리무장수. 엿장수. 아, 여기서 내 이대목을 내가 배워버렸네. 동동구리무장수. 이제 듣기 좀. 역장들 세 개, 소리꾼 세 개 그렇게 말해요. 막 장담 무시, 소리 무시하고 부르면 엿장시 소리야. 엿장시 소리. 지 마음대로. 그러니까 엿장시 소리를 왜 엿장 소리야? 가위질을 맘대로 해서 엿장수 소리가 아니야. 엿가락 느렸다 줄였다 하잖아. 엿가락 옛날에 저 여름에 봐봐 촥 늘어지잖아. 그러니까 장단을 지 맘대로 갖고 논다. 엿가락 느리듯 느렸다 줄였다 한다 이거요. 그래서 엿장시 맘대로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엿장시 창이야 그것이. 그러니까 엿장시 저기 뭐야. 엿장시 소리라고 그래요. 대번. 갖고 옆에 껴주지도 않아. 그 풍류방에서 놀았던 분들은 막 들으면 안 돼. 제가 엿장시 소리 다르는 거예요. 제대로 배우신 분들은. 우리가 엿장시 소리 안 들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오잖아. 근데 여기 와서 배우면서 엿장시 소리 들으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 시간 다 어떡할까 이 아까운 시간. 그러니까 엿장시 소리 안 들으려면은 머리 하나 머리 좀 더 빠지세요.
이제 보통 받치세요 이제. 보통 받치세요, 받치세요. 아이고. 이제 소리를 배워야지. 아, 이것도 이제 하나의 숙제구만. 이거는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기분 좋은 스트레스, 기분 좋은 스트레스라고 생각하면 돼. 아주 스트레스 없지는 않은 거야. 단지 기분 좋은 스트레스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지. 뭐 대나갈 일 없은 께로 겁나게 잘하려고 할 필요는 없어. 그냥 박자만 맞추면 돼. 근데 박자도 안 맞히고 노래 소리하면 안 되잖아요. 노래방에서도 맨날 그냥 집중해갖고 그거 맞히려고 그냥 난리구만. 그 간단한 4박자 그거 맞추려고 벌벌벌 떠잖아. 그 못 맞추잖아요. 사람들이 다 미쳐. 우리 다 국민이 불러도 못 맞추잖아. 엄청 많잖아요. 돼지같이 부르려고 못 맞춰서 땡겨가 나오거든. 우리 장단이 더 어렵고 복잡해요. 우리 장단이 더 어렵고 복잡해요. 길잖아요. 이 12박을 기다려줘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 4분의 3박자가 4개가 있어야 한 장단인데 이거. 4마디가 있어야 한 장단. 사철가 지금 하다 말았잖아요. 사철가. 지금 사철가가 문제가 아니지. 함양양장가도 지금 연습을 해야지. 안 하면은 못 해. 그리고 이 중중머리 템포에 대해서 익숙해지지를 않아. 자꾸 불러야 익숙해지지. 에이야 뒤야 시당 에이야 뒤야 에이야 문다 두둥가 실실로 울러라 너는 죽고 만족 청산에 고드름 되거라 나는 죽어서 아이가 봄바람 될 거나 중중머리까지는 냈어. 새마치나 뭐 동살풀이나 이런 거는 아, 저기 연습 하루 건너뛰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지만은 중머리 중중머리는 거르지 않고 해야 돼. 왜냐면 거의 다가 중머리 중중머리거든. 아리랑 볼게요. 내가 해볼게. 아리랑을 해볼까? 아리랑이 중머리거든. 중머리로 돼도 새마치로 줘봐.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세마치도 다 중머리로 돼. 이게 세마치로 치면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이거는 진짜로 이거야말로 8분의 9박자지만 사실은 4분의 3박자가 채운 거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이거 4분의 3박자로 그대로 친 거야. 4분의 이거는 4분의 3박자로 친 거야. 봐봐. 강냥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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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네 마디를 하면은 한 장단이 돼요. 그게 중머리 한 장단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 4분의 3박자를 4개를 이어놔야 중머리 한 장단이 되니까. 근데 4분의 3박자는 한 장단이 강냥냥 이것이 한 장단이에요. 4분의 3박자 한 장단이라는 것은 강냥냥이 한 장단이라고. 근데 우리 한 장단은 강냥냥 강냥냥 강냥 양양양에서 네 개가 들어가야 돼. 그게 한 장단이야. 12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려워. 그래서 어렵지만 그 원리만 알면은 천하 쉬워. 아니 3분의 3박자하고 똑같이 그냥 하면 될 것이 왜 어려워? 그대로 맞추면 되지.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 가서 발병 난다. 똑같잖아. 뭣이 어려워? 그냥 철저하지 않을 뿐이야. 여러분들은 우효님들은 철저하지 않을 뿐이야. 어려운 게 아니라 철저하지 않아서 못하는 거예요. 철저하면 맞아. 철저하게 그걸 지키면 맞아요. 똑같아요. 철저하지를 못해. 자기 혼자 융통성 있게 막 해. 융통성 있게 하면 안 돼. 장단은 엄격한 것이 장단이지. 칼같이 엄격한 것이 장단이지. 막 자기 혼자 여유롭고 자기 혼자 융통성 있고 막 자기한테 막 막 자기 기분 좋은 대로 막 자기 호흡대로 막 맞춰주고 그러면 그게 뭔 장단이요? 아니지. 정확하게 진짜로 정확한 게 뭔 줄 알아요? 메트로놈이야. 메트로놈은 숨 막혀서 못해. 숨 막혀서. 기계니까 따따따따따따 뭐 인간이 내가 숨이 달리고 내가 호흡이 있고 그건 아무 상관없어. 그 기계는 그냥 따따따 맞춰만 그대로만 계속 가 그대로만 계속 움직여. 몇 시간이고 그대로만 가. 그걸 맞춰야 돼. 근데 얼마나 그게 숨이 가득하고 힘들겠어요. 그렇지만 인간의 음악에는 안 그래요. 오케스트라에 맞춰도 호흡이 있어요. 인간은 인간의 음악에는 호흡이 있어요. 오케스트라에 맞춰도 그렇게 숨 막히지는 않아요. 근데 메트로놈에다 하면 숨 막혀 죽어. 죽을 것 같아. 왜? 빈틈이 없으니까. 너무 기계적이니까. 인간은 기계적이지 않아. 그래서 그러는데 그 메트로놈을 생각하고 음악을 하세요. 그래야 정확하게 가. 너무 자기 자신한테 관대하게 하지 마세요. 음악을 할 때 너무 관대하면 안 돼. 박자는 인색하게 쳐야 돼요. 철저하게. 그렇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런 감성으로 가셔야지 장단을 누가 맞춰주겠지? 당연히 맞춰주죠. 장단은 맞춰줍니다. 사람이 하면, 사람이 북치면 맞춰줍니다. 틀리면 맞춰줘요. 그걸 보비우라고 해요. 명창과 명곡 사이에도 야합을 많이 해요. 큰 음악회에서도 이 판소리 하는 사람, 하는 창자가 두어 박씩이나 있잖아. 더 늘어지거나 모자라기도 해요. 혹은 자기 호흡 때문에, 그날 컨디션 때문에. 그러면 고수가 다 맞춰줘요. 제가 유명한 실황 음악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어? 뭐가 이래? 왜 이렇게 박자가 많이 뼈? 이래요. 그런 게 많아요. 그걸 분석해갖고 내가 저 체보를 할 때 보면 아, 막 두 박자나 세 박자나 부족한데 이거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기들끼리 야합해서 쳐버려.
그런데 너무나 명창이고 너무나 명고수니까 틀린지도 몰라. 그냥 그 자체가 그냥 명곡인 거야. 명연주고. 근데 아니야. 냉정하게 분석가의 입장으로 보면은 그거는 틀린 음악이야. 이미 틀려버렸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가. 그리고 그 연주가 명연주야. 왜? 그만큼 감동을 시켰었던 거예요. 사람끼리는 맞춰줘서 좋은데, 근데 그거 보세요. 서로 알아서 맞춘 거예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도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의 경지에 이르기 때문에 서로 틀려도 다 그렇게 맞추는 거지. 그럼 못 맞춰요. 그냥 얼렁뚱땅 맞춘 게 아니에요. 기가 막히게 맞춘 거예요. 천은 무봉, 천상의 옷은 봉제 자국이 없잖아요. 그냥 옷감 하나로 그냥 그대로 옷을 지은 것처럼 그렇게 매끄럽잖아요. 그걸 천은 무봉이라고 하잖아요. 천은 무봉이야. 천은 무봉. 매듭이 없어. 너무 시리키하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고 좀 굉장히 지금 바쁜 일상들을 살고 계시잖아요. 그래도 틈틈이 더공따 군딱따 아는 좀 해주세요. 열 번이라도 20번이라도. 인내심을 갖고 더궁따 궁닥따 궁궁척 궁궁궁 그 열두박을 중간에 생략하지 말고 계속해서 주문을 외우듯이 외워야 됩니다. 허다가 틀린다고 넘어가지 말고 그냥 더궁따 궁닥따 궁궁척 궁궁궁 이게 완성형으로 계속 되풀이하세요. 그러다 보면 몸에 딱 배. 별거 아니에요. 쉽게 극복하실 수 있어요. 시간을 안 들였을 뿐이에요. 저는 우리 회원님들을 믿어요. 너무나 총명하신 분들이신데 그런 거예요. 시간을 투자를 안 한 거예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